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1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저희 요즘 신과 함께해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가 신의 경제사 특강 신과 극복 시리즈 아니겠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고요. 그 인기의 한 가운데에서 인기를 향유하고 있는 분.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또 이렇게 인기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요즘에? 네, 굉장히 그 자세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신데, 네, 신의 경제사 특강 지금 신과 극복 시리즈가 난리예요. 업로드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이 양반은 이때는 겸손해.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또 완전히 막 이 춤을 추시고 이분 걸어오다가 막 또 이러잖아. 그게 매력이야. 아, 반전 매력. 예. 자, 신과 극복 시리즈.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도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드디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요거는 진짜 신과 극복 시리즈에서 안 다룰 수도 없고 가장 크게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마 이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에 이프로님은 뭐 하셨어요? 2008년에는 열심히 일하는 기자였죠. 이데일리. 아, 그러셨구나. 저는 2008년에 거의 에이스였죠. 에이스. 자기가 에이스. 2008년에 기자 정신이. 저는 뭐 했죠? 저는 그때 아마 미국에 대충 있었던 것 같은데. 2008년에? 네, 그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미시간? 미시간. 금융위기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뭐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들었어요? 농사지었어요? 뭐 아니, 워킹 홀리데이 갔어? 미국에서 그렇게 굉장히 큰 뉴스였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그냥 어디 그냥 뭐 좀 위험 뭐 그, 뭐 은행 몇 개 망했나 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었어요. 아, 그랬어? 네. 미국에 있었는데도? 네. 달러 값이 막 많이 뛰어서 환율 그때 영, 예. 저는 그 한 번 바꿔간 거에서 크게 아 막, 맞아 맞아 제가 네. IMF 외환위기 때 예. 군대 있었거든요. 아, 예. 군대 내무반에서도 TV도 보고 국방일보도 들어오는데. 네. 몰랐어요. IMF가 그렇게 심각한지? 그러니까. 휴가 나갔더니 요즘 취직하기도 어렵고 뭐 힘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왜? 아, 근데 내부문에서 뭐 건빵이 안 나오길 했겠어. 뭐. 그렇지. 짬이 뭐 달라졌겠어. 뭐 그렇다고 일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또 저희 뜬 데가 좀 시골이라 그런가 그렇게 뭐 심각한지 몰랐었어요. 시골에서는 몰라. 저도 강원도 양구였거든요. 나는 안 보이냐? 형님은 뭐 직격탄 맞으셨겠죠. 아니 영 공부하고 있었잖아 영국 가서. 그때가 그건 IMF 때고. 그건 IMF 때고.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사업하실 때인가? 금융위기 때 있잖아. 네. 2008년도 7월 29일날 내가 귀국을 했어요. 미국 걸 떨고 털고. 그래서 2008년 8월 1일부터 다시 증권에서 IB 본부장으로 출근했어요. 네네. 딱 출근하니까. 아. 스멀스멀 냄새가 나더만 뭐가 이렇게 음습한 그런 냄새 있잖아. 사람들 만나면 갑자기 속삭이고 뭐 그거 들었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아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아 실제로 그 강남 어디 뭐 연기금에 갔더니 그 알고 지내던 옛날에 알고 지내던 후배가 아이고 잠깐 나와봐 그랬더니 지금 엄청난 찬스가 오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 그때 막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아니 지금 홍콩이 난리 났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홍콩에서요 지금 헤지펀드를 청산되고 막 그래 환매 요청 들어와가지고요 알토란 같은 자산들이 막 덤핑 치고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그 알토란 같은 거 줘, 리스트 좀 줘봐. 왜냐면 연기금이니까 모든 정보가 다 모이잖아. 그래서 리스트를 받아봤네. 딱 보니까 오라 막 우리나라에선 초특급 회사체야. LG 디스플레이 뭐 SK 브로드밴드 뭐 KCC AA급 뭐 적어도 싱글 A 플러스 막 이런 것들인데 일드가 막 30%씩 나오는 거야. 아, 홍콩의 투자자들 입장에서 듣보잡이었구나. 아니지. 미국의 커머셜 뱅크들이 막 위험하니까 홍콩에 돈 맡겨놔도 헤지펀드에 돈 맡겨놔도 또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헤지펀드는 환매 요청을 받고 예를 들면 약정한 기간 내 돈 못 돌려주면 부도거든. 뱅크럽이에요.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놈부터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아니까 누가 빨리 사나. 그러니까 이게 폭등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 회사채는 그 달러 표시채로 발행된 한국 회사채는 그때 법으로 1년 동안은 국내 투자자는 못 사게 돼 있어요. 그걸 락업이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수급상에 공급만 있고 수요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나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 네? SK 브로드밴드를 아나. 한국 사람들은 잘 알지만. 그래서 이런 덤핑이 막 나온다고. 야, 그게 나의 일생일 때의 기회였지. 나는 진짜 10년 주기로 찬스가 오는데. 98년도, 97년도에는 IMF 직전에 주식 운용하다가 영국으로 유학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털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인베스터가 됐고 2018년도에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잘 되면 한 번은 또 아니 근데 뭐 팟캐스트 잘 하고 있잖아. 자. 근데 팟캐스트는 돈은 안 될 것 같아. 자, 아. 그래서 그 2008년 저는 크게 못 느꼈고 이 프로님은 직장에서 에이스로 활동했고 우리 김 프로님은 아, 난 진짜 많이 느꼈지. 어마어마한 진짜 많이 느꼈지. 기회가 됐던 그 금융 위기 드디어 저희가 다뤄 봅니다. 일단 금융 위기라는 게 정확하게 뭐가 되면 금융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좋은 질문이다. 나 저런 질문 좋아해. 이게 그 되게 말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뭐 중국의 금융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한국의 금융 위기, 한국의 외환 위기, 뭐 중국의 외환 위기, 미국의 외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라는 게 올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 자체가 그렇죠. 국가들이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언제든지 다른 통화로 금이라든지 달러 같은 걸로 교환할 수 있는 굉장히 이렇게 통용이 잘 되는 통화들을 보유하고 싶은 게 외환 보유고잖아요. 그래서 그걸 리저브 커런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통화들이 보면 달러, 유로, 엔 이런 거 있는데 다 사실은 아니고 사실 최강은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달러를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위기가 생겼을 때는 미국은 그냥 달러를 찍어버리면 되니까요. 외환 위기의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가 생기는 거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서 이제 외환 위기라는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재정 위기라는 거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배를 째면서 두 손 딱 들었을 때 배째라 등 따라 할 때 그때 재정 위기가 생기는 거니까 네네. 그게 이제 유럽 재정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주체가 그리스 정부가 됐었던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금융 위기라는 거는 사실은 재정 위기하고는 맥을 같이 해요. 워낙에 빚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무너진 거니까 금융 위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은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많은 빚을 갖고 있다가 결국엔 감당이 안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케이스. 그래서 금융 위기라는 걸 볼 때는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무너지는 케이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여러 개가 한 IMF 때였나? 하여튼 그때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럼 금융 위기기도 한 거예요? 외환 위기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문제를 갖다가 그 뭐랄까요 확장시켰던 것 트리거가 가장 크게 작용이 됐던 게 결국에 외환의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외환의 부족이 되면서 IMF에서 모자란 외환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IMF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얘가 내 돈을 갚으려면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내리게 되죠. 고금리 처방도 있고 구조조정도 들어오고 그 구조조정이 1순위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은행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한 케이스니까요. 결국에는 다 하나로 수렴을 하면은 경제 위기라는 걸로 수렴을 하겠지만 원인이 어디서부터 그 시발점이 나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부채를 내가지고 으악하고 망하면은 그게 금융위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외환이 부족해서 으악하고 망하면은 외환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외환위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머징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부족. 네, 그렇죠. 달러 부족. 예. 네, 그래서 그 이머징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재정 위기 같은 경우는 그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정부가 너무 많은 빚을 떠안았을 때 그런 문제가 정부가 파산했었을 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그러네.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지 못해서 망한 네. 그 상황을 미국의 금융 위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그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네.
이게 원인이 뭐는,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몸이 아파서 쓰러진 건데 얘가 뭐 때문에 쓰러졌느냐가 제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환 위기라면 외환이 부족해서 쓰러졌으니까 달러를 주입시켜주면 게임이 그렇지. 끝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IMF가 들어와서 55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면서 몇 년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가요. 이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유동성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동성 함정은 뭐냐면 이게 그 아마 요번 그 저기 세션에서는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제 누구도 한국은행의 통장 갖고 계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 대출 뭐 한국은행 예금 이런 거 못 갖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행을 거래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은행의 통장을 틀 수 있는 거는 시중은행들만 틀 수가 있어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중 은행들만 한국은행을 거래할 수 있게 해놓고요. 기재부도 돼요. 기재부. 예,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정부하고 시중은행이 대상이 되는 거죠.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는 예,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증권은 아.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은 결국에는 은행에다가 시중은행에 당좌를 터가지고 거기서 자기 합수표 거래 같은 걸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은행을 직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은 시중은행들을 거래하게 된다. 그래서 요 층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존재하고요. 으흠. 시중은행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그 대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존재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이게 뭐 일단 그냥 사실은 요거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 이유가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은 요즘 유행이죠. 요즘 유행이죠. 근데 이걸 이해하실 때 되게 어려운 게 그 얼마 전에도 보면 ECB에서 예금 금리 내렸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유럽에 가 보시면은 뭐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굉장히 작은 국가들 있거든요. 그런 국가들 제외하면 사실 리테일 고객들한테 마이너스 금리가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은행 창구에 저도 이제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 네. 창구에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손님이 오세요. 손님이 물어보신 거죠. 저기 오 팀장 저 1억 맡기면은 저기 1년 후에 얼마죠? 예 고객님 9,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집에 가시거든요. 뭐지 이러면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창구 일은 안 해보셨죠? 아니죠, 했죠. 창구 다시, 네. 일단은 한 번씩은 해. 아 그래요? 네. 고객님도 해보셨어요? 아니 당연하죠. 어느 주죠? 아 저는 저 그 본점 영업부라는 데 있었습니다. 아, 손님들 네. 엘리트들 가는 아 아니고요. 은행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하나에 물어봐도 돼요? 혹시 뭐 대출 아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라요. 네. 그 번호표 보면 띵동 하면 저 3번 오고 4번 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 내가 일하다가 다음 손님 받으려면 번호표를 띵 누르면 이제 다음 번호표가 내 사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 순서가. 네, 네, 네. 근데 내가 안 누르면 안 오잖아요. 아, 그렇죠. 예, 직원이 안 누르면 안 오죠. 예. 그러면 그냥 일하는 척하고 있으면 손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옆에 선배가 슬쩍 눌러주겠죠. 이제 방비실에서 원산폭격 들어가죠. 방비실에서.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그 야, 잠깐 너 일로 와봐. 너 씨. 뭐 내가 고객 3명 받는 동안 너 씨. 뭐 그럴 수 있죠. 일어나요? 아, 뭐 그러나요? 아닌데 뭐 저희는 항상 다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닌데 아, 진짜 그런 경우는 있어. 내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설 자꾸 앉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은행을 몰아서 가기 때문에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가지고 들어가는 말이야. 네. 근데 A 문제를 해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할 쯤 B 문제를 줘. B 문제를 막 또 해결해. C 문제를 줘. 그러면 슬슬 이분이 옆에를 막 봐.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히 시간 끄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겠다. 그렇지. 그래서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앉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 양반이 굉장히 막 불편해하는 거야.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지. 아, 너 이렇게 손님 못 빼냐 빨리. 아, 근데 내가 그만큼 갖고 갔어 이거. 그렇지, 복잡한 일을. 거기 아, 평가가 됩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몇 명 저기 찍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하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창고에 있을 때는 그런 평가는 없었습니다. 신한 은행 한다 이거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한국은행과 거래하는 아, 예. 신한 은행에서 아, 네. 일하고 계신 우리 오건영 팀장님. 아니 네. 그 저기 그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네. 준다고 하면 9,500만 원 준다고 하면 절대 안 가죠. 리테일 고객들은 자금을 예치를 안 해요. 네. 그 얘기는 있는 예금도 빼가지.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예금을 안 하면 은행은 예금을 가지고서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은행의 그 설립 기반 자체, 그 졸립 기반 자체가 사라집니다. 뱅크런이에요. 다 네, 그렇죠. 빼러오면. 네. 그래서 은행들이 그 실제로 리테일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적용을 하는 거냐면은. 은행들도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면은 이 돈을 어디다 이제 좀 박아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지만은 중앙은행에도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앙은행의 당좌에다 이렇게 돈을 넣어놓거든요. 그걸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때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해드릴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요. 초과지급금준비금이라는 데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때리는 겁니다. 네. 벌가금이죠. 예, 그렇죠. 일종의 벌가금이죠. 페널티지, 페널티. 예. 잠깐요. 거기서 네. 내가 네. 신한은행이에요. 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우리한테 돈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그래. 네. 그럼 나는 나도 그냥 오지? 나도 한국은행에 돈 안 맡기고 그냥 은행 금고 우리 튼튼한 거 있는데 나 거기다 그냥 안 돼요 그게? 꼭 맡겨야 돼요 여기는? 이제 저기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현찰로 갖고 있으려면 현찰로 출금을 하려고 하면 현금이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은행의 금고에 현찰 이게 저기 제가 사이즈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면 1억이에요. 이렇게가 1억이에요. 이렇게가 1억인데 금고가 이 사이즈면은 제 생각에는 어바웃 잡아서 50억 넣으면은 꽉 차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방만한데. 예, 예, 한국은행에 이제 초과 지준을 갖다가 박아야 될 정도면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초과 지준이 1조 3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현찰로 그거를 갖고 있기는 좀 어렵고 양키스 메인 스타디움 정도의 아 네. 한국은행에다가 네. 맡기지 않으려면 현찰을 뽑아야 된다. 네, 아니 아니 한국은행에 가서 네. 저 예금하면 벌금 무니까 네. 싫고요. 네. 2조 7천억 원어치 수표 한 장으로 끊어주세요. 한국은행 수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 저희 이제 은행의 당좌 은행의 이제 별단이란 이제 뭐 너무 이제 출입기자 아니셨어요? 예. 저기 그냥 봤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의 수표가 아니라고 하면 수표라는 것도 은행의 수표라는 거는 은행에 주면은 그 돈만큼은 현찰로 받지 그치, 않습니까? 자기 앞수표. 일종의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서. 은행의 채권, 각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의 수표를 받는다라고 하면 채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받을 수도 있고 국채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초과금 초과 지준에 대해서 제가 돈을 갖다 딱 박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마이너스 금리를 때린다는 얘기는 여기 받으면 죽여버릴 거야. 아, 예, 여기 받으면 혼내줄 거야.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어떡하지 한 다음에 제가 이게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그래도 뭔가 이게 큰 뜻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얘네들한테 대출을 그 마이너스 금리를 때릴 때는 이게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뭔가 큰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바로 때리는 거. 예. 아. 근데 이제 그 어떤 군기 잡으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돼요. 은행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면 온몸에 이렇게 돈을 뿌려줘야 됩니다. 기업들이나 가게나 이런 쪽으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대출을 돈을 받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은행들한테 돈을 막 뿌려주는데 은행들은 그냥 뿌려주는 족족이 갖다 위에다 갖다 박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은행한테 돈 박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자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 이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초과 지준 이자만 딱 받고 돈을 주는 대로 계속 있어요. 그러면 아, 평소에는 예. 중앙은행에 맡겨도 이자를 플러스 이자를 줘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초과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IOER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그거 이슈가 되게 크게 됐던 바가 있습니다. 초과 지준에 대한 Interest on Excess Reserve라고 네. 해가지고요. 이번에 한 30bp인가 낮췄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RP금리 뛰면서 한번 그게 이슈가 된 적이 네. 있어요. 가지고 근데 네. 지금 계속 또 3000% 가긴 하는데 아, 예, 아, 일단 그 얘기할 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이 플로우를 이해할 때는 한국어로 이해를 하시려면 굉장히 어렵고요. 일본어로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본어? 예, 야, 일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혼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기죠. 일본의 케이스를 갖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케이스가 왜 가장 적절하냐면 어차피 지금 요 내용도 우리 금융위기 할 때 뒤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네네, 했던 네네, 케이스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 좀 앞으로 왔다. 뜻밖에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이 한 세분이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3대 1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지 네. 마세요. 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2013년도 초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그 중앙은행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게 양적 완화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발행을 하잖아요. 화폐를 발행을 할 때 아주 정확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든든한 담보를 담보로 해가지고 네. 돈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발행을 했죠. 네. 화폐를. 그래서 그게 금본위 화폐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달러본위 화폐제, 이제 국채본위 화폐제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를 담보로 해서 찍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든든하려면 느낌에 이런 거죠. 이런 느낌. 저기 필리핀 100년 국채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100년 후 필리핀 100년 국채? 예, 느낌에. 바꿔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불안하시죠. 많이 불안한데. 많이 불안하세요. 네. 예. 두테르테 무서운데. 예. 저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200년 부채 뭐 이러면 좀 아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좀 불안해져요. 그렇죠. 그때 이 나라가 남아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예, 뭔지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100년 후에도 튼튼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00년 한국 국채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 조금 100년이면 나 다음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미국 50년 국채나 100년 국채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발행한다고 예. 하는데 이게 수요가 있을까라고 걱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17년도에 그 문우신이 한번 100년 국채 발행 고민하다가 아 50년 국채 발행 고민하다가 접은 적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다 이거 그냥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창피만 당하고 안 팔릴까 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팔리게 됐었을 때 만약에 이게 팔리더라도 30년 국채에 있던 자금이 50년 국채로 괜히 이동을 해가지고 30년 국채 금리만 들어올릴까 봐 국채를 팔고 넘어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뛰어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국채 발행 이제 포기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아주 안정적인 자산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느낌의 하루짜리 국채, 만기가 하루 남은 국채, 완전 예를 들어서 안정적이죠. 예, 완전 내일은 아니잖아요. 내일은 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 만기. 그 정도도 안정적이라고. 7일 저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7일 RP 금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7일 RP 금리를 정책 금리라고 해요. 기준 금리로 쓰는데 7일 RP 금리 정도 되면 이게 화폐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발행을 해 주고 빼고 발행을 해 주고 빨아들이고 이렇게 해도 크게 두렵지가 않다.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는 구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국채만 발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단기 국채 그러니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초단기 국채를 우리가 이제 담보로 잡을 수 있을 만큼만 네.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오퍼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국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하루씩 자금을 7일씩 자금을 이렇게 빌렸다. 넣었다 빌렸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건 뭐 복잡한 얘기니까 여기까지가긴 그렇고요. 그냥 여기서 핵심은 결국엔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을 할 때 초단기 금리만을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찍습니다. 이게 일단 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장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습니다. 시중에 있는 7년짜리 10년짜리 국채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사들입니다. 어디서 가서 사냐면은 채권 유통시장에 가서 장기 국채를 사요. 장기 국채를 싹 사들이는데요. 장기 국채를 사게 되면은 이게 장기 국채를 파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장기 국채를 팔면서 제가 뭘 드리냐면 달러를 찍어서 드리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럼 달러를 받으실 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보통 시중은행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채들을 가지고 그대로 다 그 국채를 갖다가 중앙은행한테 팔고 그다음에 모기지 채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기지 채권 이게 참 힘들었었습니다.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받아주면서 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돈을 갖고서 그대로 딱 그 저기 중앙은행 통장에다가 박아버리는 거죠. 이 돈 박아가지고 사실은 시중에 이제 돈 좀 뿌려줘라. 이게 이제 양적 완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돈이 그럼 시중으로 풀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받는 족족이 다 어디로 밀어넣느냐면 중앙은행들 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중앙은행에 어디로 가냐면은 은행들의 당좌 계좌에 박혀 있는 거죠. 네. 오롯이 그대로.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장기 국채를 사면서 돈을 찍어준 만큼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요 구조가 좀 이해가 돼요. 얘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채권도 있고 돈도 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저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장기 국채 중앙은행이 사지 말아야 될 걸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일본은 이 양적 완화에 있어서는 프론티어예요. 1930년대부터 저희 왕이었거든요. 양적 완화. 예, 양적 완화. 그때는 양적 완화도 아니고요. 헬리콥터 머니라는 걸 했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양적 완화 다음엔 뭐가 있냐면 질적 완화라는 게 있습니다. 질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은 양적 완화는 이게 장기 국채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질적 완화는 뭐냐면 회사채를 삽니다. 국채하고 회사채의 차이가 딱 느껴지시죠. 이건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렇죠, 딱 오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뭘 사냐면 주식을 삽니다. 누가요? 아니 이건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네. 중앙은행의 돈으로 네. 중앙은행이 일본에 ETF 있어요. 우량주 ETF를 사면서 돈을 찍어줘요. 그거는 ETF를 네, 900조 엔 정도를 아 900억 엔 정도를 갖다 ETF를 삽니다. 그리고 뭘 사주냐면 리츠를 삽니다. 그래서 일본 빌딩 주식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빌딩 주식들은 이제 증권화 한 거 있잖아요. 그 네네. 리츠를 갖다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본 중앙은행은 실제로 엔화를 찍어 뿌리기 위해서 뭘 한 거냐면 국채를 있는 대로 사들였고요. 장기 국채를 있는 대로 사들이고 그 다음에 질적 완화라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질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주식이나 회사채나 아니면 이제 말씀드렸던 리츠 이런 걸 사들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들였다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그렇죠. 바깥으로 뿌렸다는 뜻이죠. 예, 이거를 사면서 돈을 찍어 뿌린 거죠. 그럼 엔화의 공급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정리해드리면 일본은 양적 완화라고 안 그래요.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아. 양적 완화를 QE라고 하고요. 양적 질적 완화를 QQE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신문 보실 때 일본 중앙은행은 QQE를 뭐 당분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타가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QQE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QQE까지는 안 갔고요. QE까지 갔어요. 아, 일본이 더 갔군요. 예. 아니, 일본이 사실은 거의 선배입니다. 선배. 아, 양적 완화 예. 쪽에서는 양적 완화 왜냐면은 일본은 언제 또 양적 완화를 했냐면 2001년도에 양적 완화를 이미 했고요. 네. 2006년도 4월에 양적 완화를 끝낸 바 있어요. 한번. 먼저 한번 선배였던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경험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양적 질적 완화를 한다고 2013년도에 얘기를 하니까 네. 시장에선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우와 얼마나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일본 중앙은행이 80조엔 딱 얘기하는 겁니다. 80조엔만큼 매년 사겠다고 했어요. 매년 80조엔만큼 국채를 산다는 겁니다. 장기 국채를. 그럼 오케이. 그럼 매년 80조엔만큼의 엔화가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장기 시중으로. 국채를 사면서 2013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올해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네. 벌써 5 years 뭐 이렇게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년 그만큼씩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고 있어요? 지금도 사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80조엔씩 유통시장에서 계속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딱 일본 중앙은행이 딱 뭐라고 던지냐면 지금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아, 맞습니다. 네, 바로 광고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왔고요. 자, 일본의 중앙은행이 뭐라고 했다고요? 양적 질적 완화 QQE를 했다고 네, QQE를 했죠. 예. 예. 그래서 매년 80조엔씩 장기 국채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잠깐만요. 네. 그거 할 때요. 네. 장기 국채를 산다는 건 장기 국채를 누군가가 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프로나 이프로나 뭐 그렇죠. 이런 사람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앙은행이 그걸 산다는 건 네. 우리 같은 명으로 한국은행이 어느 날 저한테 네. 전화 와서 네. 여기 한국은행인데요. 네. 이진우 씨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저 국채 한 2억 원씩 들고 있는데 네. 한국은행에 파세요 이러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채권 국채 유통 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채권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네. 매일 에브리데이 채권 시장이 열려가지고 그럼 채권 시장에서 사실은 채권을 팔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채권을 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유통 시장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채권을 사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예. 많이 했었어요. 예. 채권 직매수라고. 예. 네. 한국은행에서도 예전에 아, 채권 시장에 가서 한국은행 예. 직원이 직접 가서. 그러니까 뭐 직원이 전화로니까 전화로. 그러니까 전화도 되고 이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 이제 오퍼레이션의 문제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 매년 80조엔씩 돈을 찍어 뿌린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기대감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항상 미래를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의 기대감 와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매년 80조엔씩 찍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가 아니라 이제 그 얘기예요. 2%까지 물가가 올라올 때까지 절대로 이 양적 완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목표를 던져줘요.
물가가 2%로 올라오는 그날까지 찍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물가가 1%도 안 됐거든요. 아, 야, 이거는 뭐 한참 가겠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참 가겠네 이 얘기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80조 원씩 찍어서 뿌린다는 네. 얘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제 80조 원씩 이게 사요. 네. 80조 원씩 사는데 이 일본 국채도 유통 물량도 한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죠. 그리고 일본 국채가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요. 은행들보다는 우정국이라든지 우체국 같은 데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사들이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개인들도 산다. 예, 개인들도 살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인기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인기 종목이에요. 네. 인기 종목인데 갑자기 이런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 주식을 사겠다는 겁니다. 매년 80조 엔씩. 그러면 우와 이거 대박이죠. 상한가네 계속. 상한가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프로미유나 정프로미께서 그 주식을 갖고 계시면 파실 거예요 아니면은 안 팔리. 왜냐면 내년에도 살 거잖아요. 내후년에도 사고 언제까지 사냐면 물가가 1.9% 정도까지 돼서 후달릴 때. 그럼 팔기는 팔아야죠. 팔기는 네. 왜 팔아? 더 사러 가야지. 계속 덤벼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사는 걸 이렇게 계속 안고 있는 건데 절대로 가져가지 못해 꼭 잡고 있는 일본 국채를. 네. 그럼 매물이 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초조해지면 누가 후달리냐면은 중앙은행이 후달려요. 어, 나는 매년 80조 원씩 산다고 했는데 물량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잠깐 그때 정부한테 전화해서 네. 일본 정부죠? 네. 국채 좀 찍으세요. 발행하세요. 네. 우리가 좀 사야 되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거고 그게 이제 헬리콥터 머니고요.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그 MM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은 진짜로 그 부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부에 맞춰가지고 그 화폐가 이제 타락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서 그 실제로 거기까지는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일단 그거는 뒷단계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80조 원씩 삽니다. 네. 근데 시장은 이미 얘가 매년 80조 원씩 살 줄 알고 엔화 환율이 저만큼 절상됐어요. 절하됐어요. 엔화 환율이 한 125엔, 126엔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환율이. 가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떨어져... 올라갔다는 얘기는 엔화 약세로 갔다는 얘기죠. 엔화 공급을 늘렸으니까. 아, 그리고 엔화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 16년도쯤 되니까 한 2, 3년 했잖아요. 계속 사고 계속 찍어서 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5년도 하반기 중국이 한번 털렸잖아요. 네. 중국이 크게 흔들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본 엔자금이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라고 해서 해외로 이렇게 많이 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자금들이. 그런데 네. 아 뜨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머징 시장이 막 흔들리면 하고 놀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걸 그때 팔고 돌아와요. 그럼 이머징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그 이머징 통화들 있죠. 그거나 네. 달러나 이런 걸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요.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은 이머징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엔고네. 네, 엔고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엔화를 들고 가서 투자를 하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가 흔들려가지고 얘가 상태가 메롱이라서 얘를 팔고 그렇게 받은 그 나라 통화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는 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흔들리면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 때도 잘 보면요. 달러가 초강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안전자산 달러가 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때 달러를 밟아버리는 게 있어요. 엔화가 가끔씩 밟습니다. 엔화는 더 깔끔하게, 강세다? 깔끔하게 밟아버려요. 가끔씩. 그래서 엔화가 안전자산 엔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중국의 위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중국 위기가 터지니까 엔화가 강세로 돌아요. 엔캐리가 청산이 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러면 이 양적 완화를 사이즈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럼 이제 80조 엔씩 사는 게 아니라 100조 엔 뭐 이런 식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장이 와 박수하면서 더 사네? 더 찍네? 해가지고 이게 엔화가 더 약세로 갈 텐데 네. 문제는 이게 100조 엔 이렇게 지르기가 부담스러운 게 지금도 이게 다 이렇게 자물쇠 채워놓고 안 빼시는데 국채 매물이 없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사겠어요. 그때쯤 얼마나 됐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전체 유통 국채의 30%를 갖고 있었습니다. 30%가 넘게. 그러니까 전체 국채의 30%를. 네, 전체 유통 국채의 30%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중앙은행이? 네, 중앙은행 이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80조 엔씩 매년 사는 것도 후달리죠. 네.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머지 70%한테 사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인데 이 A라는 주식은 이미 제가 대주주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언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중앙은행은.
신뢰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더 산다고 했고. 계속 더 산다고 했으니까 시장은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뭘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말에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이 돼요.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엔화가 약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더 낮췄으니까. 네, 금리를 더 낮췄으니까 약세로 가야 되는데 이 웬걸 난리가 난 거예요. 엔화가 초강세로 돕니다. 갑자기 딱 이틀 약세로 가다가 갑자기 엔화가 초강세로 돌아요. 왜?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번 이제 좀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밀어넣는데 중앙은행이 절 때린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기 시중에 대출을 해줘. 자꾸 내가 그 쳐올리고 있어. 뭐 이러면서 혼을 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맞았으니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다 못 받고 여기다 못 박은 돈을 갖다가 다른 데다 박아야 되잖아요.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못 받은 돈을 네. 그렇죠. 그럼 어디다 이제 저 대출을 해줘 어디다 이제 대출을 해주는 시중에 대출을 해주려고 딱 보니까 시중 상태가 좀 메롱이죠. 메롱인 거예요. 여기 대출이 못 나가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 물리면 큰일 나니까 파산할까봐 이제 이런 네.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야 지금 엄청 인기 많은 거 있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야 중앙은행이 매년 80조씩 산대. 야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인기 많아가지고 계속 살 것 같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자산이 있대요. 야 그게 뭐야 했더니 장기 국채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놔둬가지고 마이너스 금리 때려 맞느니 장기 국채를 사러 가면 되잖아요. 시중은행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보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매년 80조 원씩 계속 사들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뒤에서 쳐올려줄 거니까 여기에 박아가지고 마이너스 0.1% 때려 맞느니 이쪽 가가지고 결국엔 주식이나 채권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비싼 가격에 사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앞만 봐도 이거는 야 판이 이거 사가지고 쟁여놓으면 이거 보물이다. 앞만 비싸도 지금이라도 땡기자 해가지고 이제 정프로님한테 가가지고 싹싹 비는 거죠. 그럼 속이면서 막 이렇게 좀 주세요 한 다음에 국채를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 국채를 갖다 사가지고 시중은행들도 막 살려고 들려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개인들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저 멀리서 다른 개인들이 본 거예요. 이 중앙은행이 매년 80조 원씩 산대요.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니까 시중은행들이 다 국채 산다고 달려가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이러면서 안 팔려고 해요. 이 삼박자가 딱 맞으면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와 나도 사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못 사면 큰일 나지. 네, 지금 못 사면 안 되죠. 네. 오늘이 가장 싼 오늘이 제일 날. 싸네. 중앙은행이 사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쭉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일본 장기 국채를 이제 살려고 다 또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수요자가 전화가 더 올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아, 미프로님 저기 전대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거 좀 팔라고. 그럼 이프로님의 스타일상 이걸 팔 거냐? 아니죠. 자물쇠 20중 자물쇠 해야죠. 그런데 가보라고 붙여야죠. 그렇지. 절대 팔면 안 돼. 그냥 계속 쟁이는 겁니다. 브라보 한 다음에 네. 이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딱 멈춘 다음에 여기까지 스냅샷을 딱 보시면 모두가 살려고 하고 팔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동의가 됐잖아요. 네. 여기서 딱 문제가 뭐냐면 중앙은행 매년 80조 원씩 사야 됩니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지. 파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80조 원을 사야 되거든요. 이미 제가 30% 이상을 샀어요. 그럼 일단 딱 와꾸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럼 저 양적 완화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양적 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엔화가 이미 약세로 가 있잖아요. 근데 쟤 못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딱 여기서만 봐도 통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미 약세로 간 걸 되돌려버리겠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돕니다. 중앙은행이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요. 2016년도 1월 달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다음에 엔화가 초강세로 가면서 일본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16년도 그해 5월 달에 G7 모임이 있었거든요. G7 회의. 네? G7 회의에서 일본이 이제 저희 다른 국가들한테 특히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일방적인 환율의 쏠림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뭐 내가 봤을 땐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저 미국이. 미국이? 네, 일본한테도.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2016년 그 상반기 내내. 아 시장이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너무 오버하잖아요. 그럼 시장이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생겨요. 네.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장기국채를 사려고 하니까 장기국채 금리가 바닥으로 꽂혀버리죠. 그래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에 해놨는데 장기국채 금리가 훨씬 더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단기금리 역전입니다. 마이너스 그렇지. 금리 상태에서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돼요. 그러면 일본의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박았을 때도 때려맞고 대출을 해줘서 얻을 수 있는 마진도 없고 장기국채를 사도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고.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 시중은행들의 저기 그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게 되겠죠. 네. 첫 번째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채권시장 있잖아요. 채권유통시장이 거의 마비에 가깝게 바뀌게 됩니다. 살려는 사람만 예. 있고 팔려는 사람 없으니.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본 채권 국채 시장 보시면은 거의 그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국채 시장에서 거래 매물 나올 때마다 누가 사냐면 일본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사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고민하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어떻게 나중에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저기 해외 전문가를 모시자. 라고 해가지고 버냉키 의장이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벤 버냉키? 네, 벤 버냉키 의장이 그 FRB 전 의장이었죠. 그때 당시 이제 FRB 이제 나오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컨설팅을 해주죠. 아, 그 저기 그렇게 하지 하면 안 된다. 너네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매년 80조 원씩 산다고 양으로 승부하고 있다. 그럼 그 양을 못 채우면 답이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으로 승부를 해라. 돈의 가격을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타겟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그러니까 수량, 돈을 80조 원씩 하겠다라고 찍어서 뿌리겠다라는 그 수량으로 화폐의 수량으로 타겟팅을 하지 말고 돈의 값으로 타겟팅을 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여기까지 예. 내려갈 때까지만 사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리 타겟팅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0. 10년 국채 금리를 장기 국채 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플러스 0.1 사이에 딱 그 밴드 안에 묶어놔가지고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장기 국채의 금리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0.1 위로 올라가려고 막 들어와서 삽니다. 일본 중앙이 막 사요. 그때는 사요. 장기 국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장기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플러스 0.1% 밑으로 내려오겠죠. 네. 마이너스 0.1% 밑으로 내려가면 장기 국채를 팔아요. 엄청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장기 국채를 막 팔아요. 그럼 이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이 밴드 위로 올라오겠죠. 그렇게 몇 번 해주면 예. 중앙은행이 직접 안 해도 그렇죠. 시장이 알아서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정부가 기획재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네. 4만 4천 원부터 4만 6천 원 사이에서 맞춰놓을게요. 그러면 그렇죠. 4만 4천 100원쯤 되는 순간 네. 기재부가 야 이제 주식 사러 갈까? 옷 다 안 입어도 나라도 가서 먼저 사겠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플러스 0.1 위로 금리가 올라올 때만 사들이면 돼요. 그렇죠. 그럼 80조 원씩 안 사도 돼요. 플러스 0.1% 위, 그러니까 이 밴드 안에만 그 국채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0.1 위로 올라갈 때 확 들어가지고 사버리면 네. 시장이 깜짝 놀라니까 다음에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 25조 원만 사도 됩니다. 80조 엔씩 사야 되는 게 지금 딱 지금은 예. 금리에 타겟팅하고 예. 있는 상황이에요. 25조 엔만 사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로 밴드를 좀 넓혔어요. 네.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국채 금리를 타겟팅을 하니까 매년 25조 엔, 30조 엔만 사면 되니까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80조 엔씩 해갖고 하려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중에 네. 돈을 80조 원어치 풀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면 금리를 낮춰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금리도 낮추려고 했던 거고 엔화의 약세가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돈을 네. 더 풀어야 엔화의 약세인데 네. 80조 원, 80조 엔 풀어야 이 정도 약세 되겠다 싶어서 풀려고 하다가 네. 요즘엔 25조 엔밖에 안 풀거나 못 풀면 네. 원하는 목적을 달성 못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금리 자체가 내려간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80조 엔을 퍼머넌틀리 계속 이어서 만약에 엔화를 찍어 뿌리면 지금 달러당 125엔을 찍고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뭐 25조 엔, 30조 엔씩 찍는다고 하니까 지금 엔화 환율 보시면 달러당 108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만큼의 목표 타겟을 가져가진 않지만은 엔화의 안정적인 약세를 유도하고 싶다. 이제 요렇게 목표치를 낮추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금리를 안정시켜 버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목표를 삼아가지고 어설하게 엔화의 초약세를 만들려고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한 얘기였었어요. 지속 가능하지? 예,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만큼 목표치를 좀 낮추게 되면서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서 지금 엔화 환율로 해서 108엔 정도로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미가 없으실 수 있는데 예, 먼저 이렇게 저기 보시면 일본 국채금 장기 국채금리가 멍 때리고 이게 밴드 안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 마이너스 0.1에서 0.1 플러스 0.1 사이에 묶여 있잖아요. 일본 국채금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답니다. 네. 그럼 어떻게든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겠죠. 그럼 미국 국채금리는 3%인데 일본 국채금리는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0.1하면서 멍 때리고 했어요. 그럼 미국 국채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할 때 미국 달러화를 보유할 때 매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달러가 강세로 가고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는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본하고의 금리 차가 벌어져요. 그럼 엔화가 약세가 나올 거잖아요. 엔화 약세 나오면 일본 주식 시장이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첫 번째 그 저기 일본 관련 프로그램을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주식이 좋아진다. 예, 엔화가 약세로 되면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 금리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국면이 되면 일본 금리도 내려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근데 멍 때리고 있잖아요. 하는데 내려가지는 못하는데 미국 금리가 막 치고 내려와요. 그럼 이 게임이 좁아지겠죠. 엔화 네. 강세. 그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죠. 네. 일본 주식시장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엔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할 때 네. 뭘 딱 보시면 되냐면 미국 시장 미국 그 10년 국채 금리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팍 튀었거든요. 그러면 일본 국채 금리 멍 때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는 팍 튀었으니까 그럼 엔화가 약세로 돌았겠죠. 그럼 만약에 엔화 환율을 전망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미국 국채 금리가 향후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계속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 만약에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가 다시 주저앉을 거잖아요. 네. 엔화 강세. 그럼 엔화 강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이렇게 금리를 밴드상에 16년도 9월 달에 이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합니다. 그 정책을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 그거 삽질하고 난 다음에 그걸 도입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엔화 약세를 노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 인상할 때 다 힘들었는데 일본 주식시장도 작년에 나쁘진 않았어요. 보합세는 유지했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네. 한국 주식 네. 한국 주식 얘기 하지도 네.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본 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아. 유지했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도대체 보시면 미국 되겠죠. 금융위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된 게 일본 얘기만 하다 오늘 끝이 났습니까? 그러게요. 되게 친한 나라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걸 도입을 해요. 아, 양적 완화 컨셉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양적 완화 컨셉을 이해하니까 양적 완화 이왕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뒤를 조금 더 한 겁니다. 조금 더.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요즘의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가 그런 엮여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금융 시스템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네. 중앙은행 시중은행, 대중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유동성 함정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유동성 함정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뿌려줍니다. 네. 시중은행이 움직이지 못해요. 시중은행이 너무 보수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시중은행이 다 들어놓아요. 금융위기 때문에 다 죽은 거죠. 그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암만 돈을 뿌려봤자 이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은 시중에서는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신체입니다. 몸이 있는데요. 몸이 있는데 심장에 피가 팡팡 뿌려줘야 되는데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암만 튼튼해도 이게 피가 안 가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몸이. 네.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암만 네. 튼튼해도.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심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심장의 기능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심장이 안 살아나니까 온몸에 혈관을 꽂아가지고 피를 수혈을 해준 겁니다. 그럼 버티잖아요. 일단. 죽지 않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심장을 치료를 해주니까 확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심장이 바로 은행. 은행들입니다. 예, 시중은행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금융위기라는 걸 치유를 할 때는 네. 은행들한테 빠른 자본 주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은행들이 자본 없어서 지금 대출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은행들이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은행들이 이미 죽어버린 거잖아요.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럼 대출을 해줄 방법도 없죠. 그리고 왜 죽었죠, 은행들이? 아, 이제 그게 이제 앞쪽 얘기죠. 뭐냐면은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레버리지를 크게 썼다가 미국의 금융 위기가 예. 와서 네, 그렇죠. 금융회사 은행들이 메롱이 됐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돈이 안 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간에 많이 딴 데서 놀았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네. 결국에는 저희가 시작했던 그 시발점이 어디였냐면 금융위기, 외환위기, 그렇죠? 그다음에 네. 재정위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외환위기는 달러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달러를 주입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금융위기라는 건 금융기관한테 자본을 주입을 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쓴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양적 완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은행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니까 시중은행들은 첫째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초과지준에 돈이 이만큼 깔려있잖아요. 네. 그럼 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 난 괜찮아. 근데 다만 굉장히 소심한 애가 된 거죠. 왜냐면 한 대 맞았으니까 칼을 한 방 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빚으로 혼나보니까 함부로 레버리지 일으키지 못하니까 네. 은행들이 이제 너무 소심해진 거죠. 대신에 이제 초과지준에다가 돈을 잔뜩 박아놓고 있으니까 망하진 않는다. 이런 시장한테 확신을 주는 거죠. 이게 저기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되는 게 1907년도에 미국 공황이에요. 1907년도에 공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그, 공황이 있었어요? 아, 예, 그렇죠. 공황이 예. 여러 군데 있었죠. 예. 저기 옛날엔 공황이 많았습니다. 아, 비행기 에어포트? 아, 에어포트는 공황, 패닉. 예, 경제 대공황 말고 예. 여러 가지 아, 공황이 있었어요. 작은 공황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제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 이제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이제 미국의 1907년도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네. 그 어떤 저 구리 회사에 대해서 이게 주식 조작을 주가 조작을 하다가 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거기에 이제 가담이 돼 있었던 주력으로 역할을 했었던 신탁 회사 중에 니커보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니커보코? 예, 그 회사가 그때 당시 2등인가 3등인가 되는 커다란 신탁 회사예요. 운동화 만드는 데 아닙니까? 니커보코. 니커보코 저 지명일 걸요 아마. 그런가요? 저도 신탁 회사 이름만. 뉴욕, 예. 뉴욕에 있는. 오, 네. 브루클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지명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회사 이름이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큰 회사가 파산을 하는데 또 그 큰 회사가 이렇게 저기 주가 조작을 할 때 자금이 필요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자금 필요했을 때 그 자금을 대출해 줬던 은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신탁 회사하고 은행들까지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걔네가 망할 거란 소문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뱅크론이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은행은 100원을 받아가지고 10원만큼만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박아놓고 90원을 대출을 돌리거든요. 근데 모두 찾아가지고 100원을 다 달라고 해버리면 근데 그걸 찾으려는 분들은요 돈이 필요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니까 앞에 10원만큼만 먼저 찾아가신 분들만 이익인 거고 나는 못 받는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너도 나도 달려가서 돈을 빨리 빼려고 하는 게 뱅크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뱅크런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냐면 JP모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모건 씨. 네, JP모건이 딱 등장해가지고 50명의 금융인들을 딱 불러요. 네. 금융회사 그 대표들을. 근데 딱 방에 가둬놓고 방에 못질을 합니다. 못 나가게. 근데 딱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돈을 다 끌어내지 못하면 오늘 집 못 간다. 어차피 놔두면 공황이고 다 죽는다. 자, 돈 내놔. 해가지고 본인도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각 은행들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요. 각 금융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2,500만 달러를 모읍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500만 달러 얼마 안 되지만 1907년도니까요. 네. 2,500만 달러를 불안한 그 은행들한테 주입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딱 던지냐면 필요하면 더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게임을 끝내요. 그러면 그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 있잖아요. 뱅크론으로 달려가려던 사람들이 JP 모간이라는 사람이 이만큼의 돈을 주입해주고 망하지 않도록 보장까지 해준다. 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다음에 뱅크론이 끝나죠. 그렇게 주입이라고 하는 건 대출? 네, 그렇죠. 돈 빌려줄게?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건 항상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 은행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가면 거기가 극단이고요. 그 은행들을 파산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요. 어떤 수를 쓰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금융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 특별하게 돈을 주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줄게. 나 아, 예. 그렇게 말해서 해결되는 거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00만 달러를 줬고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더 주겠다. 더 줄게. 예,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줬다는 말만 듣고 사람들은 에이 그럼 집에 가자 별일 없겠네 그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안 주고 네. 줬다고 해도 사람들만 집으로 돌려보내면 해결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직접 주입을 안 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할게요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만 예. 다스리면 되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게 앞으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2007년도 9월 달에 금융위기의 징조가 딱 나타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노던락 은행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노던락 은행이
파산합니다. 네. 파산 이제 거의 파산 단계까지 가니까 뱅크런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영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거 우리가 국유화하면서 우리가 보장해 줄게라고 하니까 파산이 끝나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끝나요. 네.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말씀드린 이유는 금융 위기라는 건 결국에는 금융 기관이 과도한 빚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빚을 내는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네.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조치에서는 금융기관을 갖다가 살려주는 방법을 쓸 거잖아요. 네. 그 설명을 할 때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네, 그걸 네. 말씀. 그래서 1, 2, 3차 양적 완화를 해요. 미국이.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 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후유증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2008년에 금융위기 그럼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는 과도한 빚이 생겼던 과정 그걸 네, 좀 설명해 그걸 주시는 좀 거군요.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미국의 금융위기 신과 극복 시리즈 11번째 네. 시간에 흥미진진하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건영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